연준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티가 났어요. 연준이 오늘 또 뵙네요. 코트 또 들어왔다. 잠수해요. 연준님 지금 안 계세요? 네. 진짜 여기 있어요. 오늘 또 뵙네요, 연준님. 어저께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 너무 굉장히 좀 임팩트가 커가지고 연준님 방 이제 보이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아예 반가워요. 오늘은 좀 차분하신 편이네요. 몸 상태가 코트님. 많이 안 좋아서요. 성든밤님 죄송한데 그 좀 잡음 좀 안 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송든밤님? 네? 아 죄송해요. 네네네. 네네. 악보니까. 그 엿가락 같은 목소리 좀 그만 내뿜으시고요. 네. 연준님. 네. 네네. 아 병원에 취직하셨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했어요? 아 어제는 한 거였고 오늘 안 한 거예요? 선택적 취직을 네.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사실 일 안 하시죠? 아니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지금은 알바하고 있고요. 좀 이따 취업해요. 아 6월 1일부터 병원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병원에서 할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아 그러면 이제 면접이 안 된 건가요? 아니요 합격은 했어요. 근데 왜 안 나가셨어요? 그 뭐지 거기에 아직 일하시는 분이 아 신발려나 병신새끼 말씀하세요. 아직 안 나가셔서 그분 나가면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 왜 면접을 봤을까요? 그러게요. 그분이긴 하네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좋게 둘러댄 것 같은데 연진님 현실을 받아들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근데 코트님 예예 코트님 시청자분들은 저를 왜 이렇게 싫어하시죠? 전 좋아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준님이 어저께 드립을 야무지게 쳤기 때문에. 사랑해. 아 말자세요? 이렐리아 장인님. 네? 전전방에서도 마주치고 그랬었는데 나이 처먹고 병신짓을 하지 마시고 좀 대화에 좀 자연스럽게 끼어올려는 연습을 하세요. 느닷없이 막 어그로 끌지 마시고 재미도 없잖아요 니마. 그 신인 역캠은 어디 가셨죠? 아 그분이요? 그분 울면서 집에 갔어요. 아 진짜 울으셨나요 그분? 근데 그분이 님보다 더 이쁘죠. 그분이 저는 님보다 더 뭔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거요? 사회적으로 좀 뭔가 그래도 님보다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연진님을 근데... 제가 너무 띄엄띄엄 봤나요? 연진님 지금 당장 병원 취직하셨다고 거의 확언하셨는데? 제가요? 면접을 왜 봤을까요? 전에 일하던 사람이 계속 일한다고 하니까 아 오라라고 해서 그리고 연진님 네. 그 어제 계신 그분에게 말씀 좀 지나치셨던 건 사실이에요. 그쵸? 먼저 시비 거신 분은 그 신인 역캠 분이신데 룰이었나? 네네네 네 그분이 먼저 저한테 네네 어깨에 손을 올리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정확한가요? 말한 거거든요. 그거 정확한가요? 네 옆에서 제가 그 여자분은 옆에 좀 빠져주세요라고 말을 건넸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건 님이 먼저 한 거잖아. 님이 먼저 집에 온 거 아닌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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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요. 팔뚝 말자지는 좀 그랬어. 맞아 홀스 딕은 좀 심했죠. 아 제가 사과 드릴게요. 루루님 혹시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마 그 친구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재방송도 잘 안 볼 거예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 말자지라고 했던 거는 사실이지만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아니 제가 맨 위에 계신 분 닉네임 계속 바꾸면서 예? 저 님 누군지 알거든요? 아 이게 남의 저 님 처음 보는데 뭔 소리예요? 에이 뭔 소리예요? 푸르륵 하면서 그 병신짓 한 거 그거 제가 예전에도 토큰에서 많이 봤던 사람인데 아니 닉네임 그럼 이력 닉네임 이력 깰 수 닉네임 이력 깔 수 있어요? 네 저 누워있는데 까드릴게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오 까겠냐. 아니 왜 저런 잡소리로 어그로를 끌어. 그니깐요 저 아이디 깠어요. 오 지능이 없나.
아 죄송해요. 어? 왜 프로필 보기 안 되지? 세 박사 윤무부. 프로필 보기가 왜 안 되냐? 돼요 돼요. 어 된다 된다 된다. 어? 그 사람 아닌가 보다. 다른 사람이었나 보다. 미안해요. 착각했네요 제가. 와.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님처럼 그런 어그로 근데 님이 한 짓을 잘한 건 아니에요. 맞죠? 예예. 예. 아니 그 사람 아니네 여러분들. 예. 그래도 비용신 같다. 맞길 바랬는데. 아 연진 씨. 맞는 말이긴 해. 네. 연진 씨 오늘도 이제 토크원 접속하셨는데 이틀 연속 이제 새벽에 아, 들어오셨잖아요. 씨발. 이제 곧 끝을 아, 예정이에요. 아 이제 유머티콘님. 네. 능력이 안 되신데 자꾸 뭔가 이렇게 자꾸 욕심이 있으세요? 능력에 비해서 욕심이 과하세요. 네? 본인의 능력에 비해서 욕심이 과하시다고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미친 새끼. 소리 꺼줄게 씨발아. 아, 병신 새끼야. 연진님. 네. 연진님 지인이에요? 아 제가 짝수를 좀 맞춰왔거든요. 아 그래요? 아 쪽수 쪽수. 네. 네. 연진님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면접 떨어지신 상태고? 아니요 붙었다니까요. 아니 붙었는데 병원에서 통보를 전에 일하던 사람이 관두면은 연진님을 쓰겠다라고 했잖아요. 추후에 연락 주겠다. 그게 하루 이틀 뒤에 하루 이틀 뒤에 연락 올 거예요. 안 올 것 같은데. 안 오 안 오지 않을까요? 시발년. 연진님. 연진님 같은 인성은 언젠가 어느 순간에 탄로나게 돼 있어요. 저도 알고 연진님 있습니다. 무슨 병원에 가겠어요? 병원은 그래도 봉사 정신이 일단 기본적으로 예 장착이 돼 있어야 할 텐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생이랑 너무... 현생이랑 토콘이랑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진님. 아니 코츠님. 예. 그만하세요. 아 근데 코트님 예. 그 제가 연진님의 일상을 좀 봤는데 치세요 씨. 일반인 같으세요. 생긴 건 일반인 같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는 행동은 더럽게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무리에 섞여놔도 튀지 않는 스타일이세요. 네. 아. 네 그러니까 뭐 잘 안 쳐요. 100명 중에 넣어놓으면 연진님이 그 사이 하나 넣어놓으면 잘 안 보여요. 네. 아 토큰이라 주목받는 거구나. 네네네. 연진님! 아, 또 시작해버렸어. 소리 꺼야겠다. 이릴리아 장인 저 병신 새끼 저거. 알겠어요, 연진님. 네. 내일은 안 오시는 거죠? 어, 잘 모르겠네요. 뭐 하는 게 뭐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방에 있는 남자들 몇 명한테는 자기 인스타그램 아이디 알려주면서 약간 본인을 살짝 드러내면서 그렇게 활동을 인스타... 하시는 이유가 인스타 아무나한테는 안 까거든요. 그럼 저 사람 뭐예요? 저한테 안 깠습니다. 저 사람은 저를 캐낸 거고요. 아, 저는 이제... 까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송든밤. 저 사람 미친 놈이거든요. 그 송든밤님이 인스타 교환하신 분이고 코트님. 예. 네, 저는 이제 제 기술로 제 잡기술로 이제 캐낸 사람입니다. 연지님 토크를 왜 하시는 거예요? 아 채팅 존나 웃기네. 관종이라서 방 파놓고 남장이 다닌데 너도 올래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연지님은 그 뭔가 현생을 되게 잘 산다고 본인이 아주 포장을 하는데 정작 본인이 가장 열려있는 시간은 토크온이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는 연지님이 그러면은 그러면 코트님은 토크온을 왜 하시는 거죠? 저는 돈 받고 하는 거죠. 돈 들어오나요? 네, 오늘 만 개 쏘면서 토크온 해달라는데요. 부럽다. 부럽다. 왜 이게 부럽죠? 인생. 여러분들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토크온을 님들이 컨텐츠로 해요. 돈 네. 받고. 네네. 근데 그날 재미가 돈 받고 토크온 하니까 되게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뭘 하더라도 뭔가 그 의욕 넘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죠. 책임 있는. 님들 입장 바꿔서 만약에 저랑 무슨 제가 뭐 백만 뭐 만 개 받았다.
그것만 가지고 부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님들이 제 입장이 돼가지고 토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돈 받고. 맞죠. 코트님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니까. 부담 아니, 엄청 생길걸요? 너티야? 너티야? 많이 엄격하죠. 부담 엄청 생기죠. 저는 사명감 거. 갖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일단 얼굴을 까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쵸. 힘들죠. 그쵸 그쵸. 베테랑이시죠. 근데 그렇게 치면 연지님도 토코는 얼굴 까고 하시거든요. 근데 뭘 없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 근데 연지님 언제까지 네. 그렇게 반사회적인 아, 얘기하면서 아. 그런 걸로 재미삼으세요. 저 재미있으라고 한 저는 그냥 아닌데. 머리 긴 신테일 같아요. 연지님 보면은 헐 대박. 허구한 날 장애인 비하하지 패드립 치지 병원? 병원 뭐 면접? 말 같잔 소리 하지 마, 아, 마세요 진짜 연지님. 너 티야? 완전 미친 척하네. 나이 처먹고 그렇게 미친 패드립 치고 그런 걸 좋아하세요 연지님? 저 나이 얼마 들어보여. 안 먹었는데요? 몇 살인데요? 저 코트님이랑 14살 차이 나네요? 그러면은 뭐야 나랑 4살 차이 나네요? 23? 몇 살이세요? 아 저 37이에요 아 나이가 많으시네. 아 저 17살 차이 나네. 17 차이 나네. 아 나 34살인 줄. 아 저 나이 사실 속였어요. 예. 아 재밌네. 17이면 몇 살? 아 이제 20살이에요? 네. 아니죠 24살이라 그랬나? 아니요. 아니야 정말 20살 맞아. 아 진짜 20살이에요? 네. 아 족바 네. 같다. 아 근데 내가 뭐 훈계한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바뀔 것도 아니고. 그 맞아요. 네. 네. 절대 안 바뀌죠. 제가 좀 봤는데 약간 학교 폭력 가해자 사이에요. 제 인생에 보태준 거 없으면 저를 말릴 필요가 없다고 오, 생각하거든요. 맞다. 학교 폭력 가해자상 정확하다. 님도 남의 인생에 보탬 안 되니까 남한테 패드립 치지 마세요, 연진님. 아니 얼굴 까고 그렇게 아니, 다니다가 패드립을 나중에 먹을 짓을 하니까 제가 패드립을 한 거죠. 패드립을 먹을 짓의 그 기준이 뭔데요? 왜 님이 판단하시죠? 연진님. 네. 목소리 톤은 그럴싸한데 대가리 등 게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막히는 거예요, 연주님이. 오. 엄마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 그게 문제죠, 그거는. 엄마가 이렇게 나왔다. 쉽지 않아. 아, 좀 할 말 없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할 말 없게 엄마 없게 탓을 한다. 엄마가 낳아줬죠. 연주님 축복받고 태어났죠. 예? 인큐베이터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응애응애하면서 울고 빵댕이 몽고 반 적도 있었겠죠. 불주사도 쳐맞았겠죠. 기본 교육을 하면서 부모님이 삶 속에서 갑자기 저렇게 간증을 한다고 사랑받고 있지. 존나 역겹네. 아 근데 코트님 예? 그 죄송한데 아프리카 BJ세요? 예예. 아 옛날에 뭐 유튜브 이런 걸로 하지 않았나? 근데 키우키우님 아 죄송해요. 아 제가 말도 오랜만에 같아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물어보실 때 네네네 예 좀 목소리 톤을 좀 호감적으로 아, 해주세요. 근데 코트님 젊었을 때는 되게 잘생기셨던데. 근데 저 뭐 생긴 거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는 거 같고요. 그거 손은... 그거 아니었어요? 캠 그 아, 포샵 해가지고 씨발 소리 꺼야겠다. 키우키우님 소리 끌게. 소리 끄는 게 답이야. 니들 같이 말 안 통하는 좀비 새끼들은 소리 끄는 게 답이지. 아 그리고 연진님 네 엄마 탓을 하지 마세요. 아니 엄마가 이렇게 낳아줬는데 어떡해요. 네가 패드립 하는 게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도 전생에 토크온을 했을 때 그럼 엄마가 해. 그러면은 너한테 엄마 그럼 너한테 연진아 너한테 거슬리는 말 하는 새끼한테는 전부 야 예미디진 새끼야 라고 해라 알겠지? 네 이랬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줬다고? 이제 아니 지 인스타 까고 얼굴 아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저딴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연진님 뭐 믿고 그렇게 누가 갑시다? 아는데요? 아니 뭐 아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누가 알죠? 와 이거 진짜 신종 괴물이다. 키키님은요 제 신상을 그냥 자기가 캐낸 거고요. 저는 알려준 적이 없어요. 왜 누워서 자꾸 침을 뱉지? 그러니까 자기 엄마 탓을 안 해.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고? 엄마가 학교에서 싸움 나면은 제가 잘못한 게 없으면 그냥 두드려 패라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의 방침이 패드립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는 게 패드립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포크몬에서 선을 지키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저는. 그 논리 나왔다. 그 나이 때 그 논리. 토콘이 원래 이런 곳이야. 토콘은 그쵸? 토콘은 잘못이 없어. 토콘을 하는 유저들이 잘못된 거지. 여기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토콘에서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알겠어요. 연주님 근데 연주님이 이제 토콘 할 때는 제2의 자아라고 쳐요. 제1의 자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오프라인일 때 님 자체의 그 모습? 그 모습으로 님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주 선한 사람이 되고 싶죠. 진짜 씨발년이네. 아 씨발. 아 진짜 인류의 상실해버린다. 아 진짜 욕 나온다 진짜. 저 땅에 왜 태어났지? 와 익명이 참 좋긴 좋다. 이러라고 익명으로 토크온을 하는 거죠. 그래요. 당당하게 패드립 하세요. 아주 좋은. 근데 어제 패드립을 굉장히 많이 하셨나봐요. 오늘은 패드립 같은 거 안 하시던데. 근데 연지님도 다른 방에서는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지가 방판 왔으니까 이렇게 뭐라도 된 듯이 행동하는 거지. 다른 방에 아니요, 못 들어가죠. 저 누가 강퇴 시켜달라고 하면 저 강퇴 시켜주고. 아이 그거야 좋은데 저는 네 태도가 문제라는 거지. 저는 제 행동보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존중을 더 하는 편이거든요. 본인이 어린 건 알죠, 근데? 아니, 생각이 어리다는 나이가 동의하세요?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생각이 좀 어리다는 게 동의하냐고. 네, 동의해드릴게요. 네, 동의합니다. 동의 네, 들어가세요. 아니, 무슨 2단계 간호사야, 여러분들. 2단계 간호사야. 그 발언은 살짝 제 신경을 좀 끌는. 아니 그러면 증명할 수 있어요? 뭘 증명을 하죠? 그러니까 병원에 취직하려고 했다면서요 직원으로. 네. 예. 네. 그걸 증명할 수 있냐는 거지. 뭐 어떻게 증명을 하죠? 이력서? 아, 그러니까 간호사라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서 일하려고 취직하려고 했던 거지. 뭐 병원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잖아요. 본인이 가려고 했던 업무가 뭐예요? 코디네이터요. 코디네이터. 근데 병원 코디 같은 경우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나? 국비 지원으로 보통 코디네이터 이쪽으로도 많이 가던데. 코디네이터,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이랑 원무 행정 전문가 코디 아 저 자격증이 있어요. 와, 그래도 일찍 땄네. 19살 때 땄어요. 그럼 저기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나왔는데요? 고등학교가 실업계. 아 국비 지원 받았고 했어요? 그래도 자격증 땄어요? 예 땄어요. 잘했네 그래도. 간호 조무사 자격증도 있어요. 다 좋은데 뭔가 토콘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씨발 진짜. 네 하나도 안 어울리죠? 혹시 아나요? 제가 취업하려고 하는 그 병원에도 토크온하는 괴물년이 있을까? 있죠. 분명히 있죠. 네, 욕쟁이 간호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의사 중에도 있을걸요? 아니 근데 네. 여러분들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그 수업을 정확하게 다 들어가야 되고 그때 다 이제 수업이 전부 이제 그 전부 수업을 받아야 돼요. 이수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꽤나 귀찮아. 근데 얘는 걔 거기 다 가갖고 그걸 땄다는 거야. 그것만으로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난 존중하고 싶지만 이 새끼 하는 행동 거지는 쓰레기다. 예. 네. 전 사실 공상허언증 환자예요. 예? 뭐라고요? 강퇴 좀 해라. 뭐라고 하셨죠? 몰라. 병신 새끼. 아, 닥쳐줘. 제가 뭐라고 했죠? 수관총 장애 혼자 새끼야. 조무사 6개월 실습하고 1년 공부해야 된다. 20살인데 고졸이면 못담. 고졸 안 했겠지 그럼. 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려면 6개월의 실습을 다 완수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졸업장 있고요. 회사에서 면접 오라고 했던 거 혹시 문자 메시지 남아 있어요? 문자 메시지요? 예. 없겠죠. 내가 봤을 때 진짜 공상에 사는 사람 같아. 약간 느낌이. 있어요? 아니, 안 믿으실 거면은 믿지 마세요. 아, 그래요? 뭐 실제로 보는 사람들도 아닌데 여기에서. 아니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이 사람이 거짓말일 거라고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인증 절차를 아이디어를 내면 낼 수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사회에 나가려고 면접도 보고 가가지고 자격증도 땄어. 그 귀찮은 수업을 다 참관해 가면서. 그랬는데 빠르게 자격증을 땄다는 거는 빠르게 취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근데 새벽마다 토큰 들어가고 이러고 있다? 아 죄송한데요. 말이 안 되잖아. 6개월을 아 근데 1학년 때 우리가 1학년 때 간단하게 알바 편의점 알바 PC방 알바 같은 거라도 하려고 한다면 일하기 전날이나 전전날 같은 때에서부터 약간 좀 정신을 좀 이렇게 가다듬고 집중하기 위해서 예? 그래도 뭔가 좀 달라지기 위해서 예? 잠도 조금 일찍 자고 평소에 하던 토크온도 조금 멀리하고 어? 좀 그러지 않을까? 1학년 때 3개월 실습을 하고요. 2학년 때 3개월 실습을 해서 3학년 때 공부를 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거고요. 1학년 때 업무 행정 전문가를 땄고요. 2학년 때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땄어요. 이제 와. 믿으시겠어요? 시청자분들? 개새끼들아.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고요. 성형외과 찾아와서 그 보톡스라도 맞아보던가요. 아 근데 저거 사실입니다. 코트님.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예, 제가 그 산 증인으로서 예. 믿기 싫으면 믿지 마시라고요. 근데 네가 그걸 했다고 한들 안 한들 상관없어. 넌 일단 패드립 치고 근데 왜 물어보시는 거야? 거죠? 토콘이랑 어? 현생이랑 다르다니까 싸우실래요? 아니까 그러니까 토콘이랑 현생이랑 다르다고 그 이분법으로 근데 지금 하나 나 그럼 딱 이거만 얘기할게. 토콘 하는 너는 너가 아니야? 네. 미친 죽어 병신이야. 토코는 제2의 삶을 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분법을 놓고 나는 이렇지 않아라고 해놓고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너 언제 어느 순간 튀어나와. 네 그런 음침함과 음흉함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왜냐면은 네가 다르다고 여기지만 컴퓨터가 두 대가 아닌데? 컴퓨터 한 대잖아. 결국 기록이 다 되는 거야. 네 대가리 속에 근데요? 네 말투 속에 네 눈빛과 네 표정 속에 그런 음침함이 언젠가는 일상생활에 튀어나와가지고 네가 아주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거야. 주선할 때 나오면 안 되는데. 어 대박이다. 대박인 게 아니라 진짜야. 이제 가보세요 코트님. 무조건 나오지. 아 코트님. 예예? 아 제가 좀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지만 연재님이 또 강퇴를 할 것 같아가지고. 아 저한테 알려주세요. 쪽지로 알려주면 안 될까요? 쪽지로 좀 알려주세요. 쪽지로. 아 기획형님 아까부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 저는 이제 또 네. 연지님 조사를 직접 해봤기 때문에 네. 아 근데 그럼 다 떠나고 연지님이 지금 너무 20살 치고 전두엽 개 망가져 전두엽을 튀겨버렸어요. 180도 기름에 네. 전두엽이 튀겨져가지고 낫네요. 루리가 낫지. 루리는 그래도 전응아 전응아 전응하라고 네가 좀 이렇게 낮게 보지만 결국 루리가 너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버는데? 돈을 훨씬 버는 거는 그거는 너 돈 벌려고 일하는 거잖아 이 멍청한 년아. 그 너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니야? 그 얼굴 팔아가면서 너 결국은 한 달에 코디네이터하고 2천씩 버는 거 너 열등감이지 그거는. 걔는 그래도 한림예고 출신인데 아직까지 그래도 몸에 배어있는 걔 춤출 때 보면 뭔가 확 달라. 네가 전응하라고 아, 얘기하지만 걔는 그래도 뭔가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애야. 너랑은 달라. 너가 인생 쓰레기처럼 살다가 어? 그냥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그냥 아 씨발 뭐 그냥 일이나 해야겠다.
is. 아니 코트야 직업 비하하고 싶지 않은데 저거 개나 소나 다 따는 자격.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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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 네네네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어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자격증 따는 것도 쉽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 저 새끼가 병신인 거지. 저 새끼를 욕하면 되지. 싫어. 왜 코트님들 싫어하거든 이런 따라온 사람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코트님. 제가 예, 따라온 예. 사람들 미리 처리할게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싫어하는 거 아시니까 제가. 네네네. 예. 방제가 좀 너무 예. 반사회적이라서 예. 사연 좀 알고 싶거든요. 사연이요? 제가... 일단 경상도 분이시고. 아,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이제 나라에서 이게 150 받는 거를 사람마다 물어보니까 좀 대답하기 좀 귀찮아서 이렇게 블로그를 다 올렸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이거 사람들 다 물어보니까 질문을 하니까 하나하나 다 한 명 한 명마다 다 대답해주기 좀 그래가지고 방장님이 다 정리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는 아 그 조현변 호소인이구나. 며칠 전부터 예. 토큰에서 어그로 끌던 그 개병신. 아 근데 어그로는 아닌데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네가 조현병인 거 알겠어. 근데 이거 왜 조현병을 왜 자꾸 광고하고 다녀? 광고가 아니라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봤으면 제가 말을 안 했죠. 아니 너가 전에도 방에서 다니면서 계속 저 안녕하세요 조현병이 있는데 하니까 억울 안 끌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방파가지고 하잖아. 저랑 코트님 오늘 처음 봤어요. 죄송한데. 예. 개소리야. 내가 코트님 오늘 처음 봤으니까. 한도 본 게 아닌데. 대도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코트 올려! 예. 코트님 대도하는 얘기... 에휴 병신. 아니 나 넘어가 넘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노래하는 코트님 그 방제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방제 읽었습니다. 네 방제 읽었으면 바로 토론하세요. 근데 좀 강제적인 태도를 좀 고쳐주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도 얘기하기 싫어할 겁니다. 아 지금 말도 안 되는 존중해주세요. 그... 상호간에 아, 방장님 아니 그 방장님 방장은 아니라, 너고요. 반말하지 마세요. 너부터 네, 시작했잖아요. 그 반중 감정에 대해서 잘못된 건지 그거를 좀 말해주시면 되는 방이거든요.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반중 감정에 휩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외교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의 안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국민 정서로는 사실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대단한 힘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을 떠받들자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네.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중국에 말 한마디 못한다는 거 뭐 이렇게 뭐 당장 미세먼지 같은 경우만 해도 중국에 말 한마디 못한다는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가진 힘 때문이거든요. 예. 일단은 그 잘 들었고요. 지안님 발언 조금만 들어볼게요. 지안님. 예예. 예. 네. 네, 지안님 말씀해 주세요. 그 여기 노래하는 코트님 말한 거 잘 들었나요? 네네. 네네. 말해 주세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지아님 소리 너무 작아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소리가 하나도 안 커졌어요 지아님.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여러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네네. 그것도 사람마다 좀 다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반중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에 자체로 잘못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반중 감정 이해를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나 잘못된 게 아니란 거죠. 반중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네. 아, 자 일단은 방제에 명시되어 있는 그 반중 감정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 그것을 어떤 한 개체나 개인이나 국가나 단체나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자유입니다. 방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방장이 멍청하기 때문에 방장이 지능이 낮아요. 그죠? 아, 네 계속 하세요. 그런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에 의거해서 자유로운 생각을 억압한다라는 건데 방장이 병신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 유튜버 뭐 어떤 쇼츠라도 뽑아보고 저도 약간 같은 입장이거든요. 네. 차라리 중국이 뭐 시행하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뭐 그런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 중국이 뭐 자행하고 있는 굉장히 좀 뭐 위험한 발상 뭐 중국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토론을 하면 좋을 텐데 관중 감정은 잘못된 건가요? 라는 이 방지 자체가 이 반중 감정 안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제 그 도덕적 관념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새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잘 씻지 않는다 아니면 이제 코로나 새치기를 하지 않고 잘 씻지 않고 그게 어떻게 중국인들의 아 나도 방송 많이 타봤어 임마 인다 방송도 나와봤고 방송 많이 나와봤는데 특히 저는 그 보다라는 유튜브 채널에도 나왔던 그 토크온에서 토론하는 사람들 중에서 개츠비보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디 건방지게 자꾸 끼어들으세요. 응? 님 저 모르지만 토론하는 사람들은 저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라고요. 어디서 자꾸 빌런 짓거리가 해. 넣어가지고. 응? 올려드릴 테니까 말하세요. 예, 방금 저의 그 방장님의 말을 끊는 행동은 끊는 행동은 굉장히 좀 잘못했다고 저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하셔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네. 그 잘 씻지 않고 새치기를 하고 그런 국민 정서가 중국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당장 한강 시민공원에 가 보면 무수히 많은 쓰레기, 담배꽁초. 네. 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굉장히 좀 중국을 욕하기에는 네. 전 소중국이다 이런 생각을 네. 가끔씩 해요. 굉장히 미개한 행동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중국이라고 하지만 뭐 그에 범접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욕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일까라는 생각도 해요. 시민의식이라는 게 아주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주변에서 신고를 해주고 뭐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좀 더 중국보다는 좀 더 시민의식이 좀 더 높겠죠. 그러나 방장님께서 말씀하신 새치기 그리고 위생적인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예 일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아 일단은 저는 어느 정도 그 양치 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사실 이제 들은 게 있는데 이제 그 소금으로 닦는 것 자체가 사실상 위생이 더 좋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상 문화니까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지만은 아 사실상 그런 것들은 개발도상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그 치과 의사들이 그러면 다 소금으로 그럼 양치하라고 하지 치약을 쓰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소가 왜 괜히 들어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 실제로 중국에서는 남방이랑 이제 북방이랑 나눠서 북방 쪽에서는 소금을 아직도 입을 닦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칫솔이 없는 지역도 있어요. 네? 칫솔 자체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 거죠. 거기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개발도상국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칫솔이 개발도상국 가면은 칫솔 없이 이빨 닦는 애들이 많다고요. 자, 네? 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잘하세요. 예. 방장님께서 무수히 많은 토론방에서 토론 농객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셨는데 중국인들의 양치 습관에 대해서 논점을 흐리고 있는 방장님의 실태가 오히려 위생적인 얘기를 한다면 인도를 얘기하셔야죠. 아, 왜 네, 중국을 인도가...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보다 더 위생 상태가 떨어지는 인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중국에 대해 이렇게 된다면 방장님의 논리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라는 거예요. 멍청하고. 네, 지한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지한님. 정상인님 반박을 하세요. 왜 이렇게 자꾸 멍청한 소리 해놓고 나서 수습을 못하세요. 논점 흐리시고. 대가리가 네. 멍청하고 지능이 났는데 왜 자꾸 본인이 자존심 세가지고 무슨 어디 임다방송에도 나왔고 어디도 나왔고 어눌한 말투로 개병신 같은 소리 하십니까? 방제부터 전 네. 방장님이 지능이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쥐거리는 거 보니까 아주 대가리 든 게 하나도 없으시네. 아, 어디 이런 상태에서 무슨 뭐 중국인을 본인이 깔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방장님 같은 분들이 바로 유사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노래하는 출생만 한국인이지 한국어만 장착된 바퀴벌레 아니에요 당신이? 네, 노래하는 코트는 일단 반박을 할 테니까 좀 진정하시고요. 저는 그리고 그 관중 감정 자체는 있지만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네, 일단 반박을 할 테니까 좀 진정하세요. 말을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세요.
네, 일단 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토론 주제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거니까 여기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노래하는 코트님이 인도가 그럼 더 비위생적이지 않냐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거 한국 예시로 들었었던 담배공터나 이런 것들 그렇게 치면 일본은 더 깨끗하지 않나요? 일본 더 깨끗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수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만 비교하자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한국이 중국보다는 길거리 문화 자체가 더 깨끗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 때는 원장님은 진짜 좀 그 말해야 되지? 몇 살이세요? 아 근데 그 뒤에 뭐 떨어뜨리는 소리는 뭔가요? 아 죄송해요. 그 얼음 정수기 소리인데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몇 살이세요? 아 너무 시끄러운데 라이프야 좀 조용히 좀 그거 좀 해봐라. 너무 시끄럽대잖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대요. 방장님. 네. 몇 살이세요? 아 저는 32살이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는 이제 토큰 갤러리에서 토론방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요. 아니 근데 본인이 주장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노래하는 코트님만 모르지 사실 정상대전에 나왔던 개츠비나 그 정기나 이런 애들 사실상 다 저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애들 중에서 이제 개츠비가 저한테 실제로 저한테 한번 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그 훈장을 본인이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본인 주장이 아니라 토콘 갤러리에 많이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토콘 갤러리 내에서는 이미 짱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중국 이야기를 반중 감정이 잘못된 건가요? 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중국에 그냥 미운 점만을 꼽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중국이 뭐 우리나라보다 못한 부분도 많겠죠. 근데 중국 우리나라보다 더 대단한 부분도 있어요. 아 대단한 부분이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근데 그런 뭔가 한국과 중국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아 코트님 우리가 지금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제목 다시 읽어봐요. 반중 감정 자체를 가지는 게 잘못된 건지를 물어본 거예요. 반중 감정을 갖는 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어떤 특정 대상이나 나라나 국가가 뭐가 됐건 한 개인에 대해서도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자유죠. 근데 아, 그 자유에 대한 질문해볼게요. 그럼 코트님은 그런 반중 감정이 있나요, 없나요? 조금이라도? 저는 반중 감정이 어떤 일정 부분에선 있습니다만 중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 아, 또 말 안 끝났습니다. 말 안 끝났습니다. 아, 주인 말은 할 필요 없어요. 말 안 끝났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예예예. 예, 예. 그 필요 악이다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어요. 없어져야 되는 나라다라고 굉장히 좀 혐오감이 찰 때도 있고 이런 네.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죠. 근데 그렇게 네. 중국을 욕하면서 정작 중국에서 나온 정말 값싸고 정말 제품 퀄리티 훌륭한 그런 뭔가 그 배터리나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내가 중국 제품들을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사서 쓸 때는 뭔가 좀 이상하더라. 중국을 이렇게 혐오하는데 중국 제품을 쓰고도 있어요. 우리 실생활에 일상생활에 중국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품들 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없어지게 된다? 중국과 외교가 끊긴다? 우리나라 굉장히 암담하거든요. 아 자꾸 핀트를 벗어나서 좀 핀트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방의 그 포인트가 반중 감정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거를 포인트로 가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멍청한 새끼야 지금 그거에 대해 세 번째 얘기한다.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제가 일단은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라고 했잖아요. 살을 많으니까 그렇게 흥분을 더 남들보다 더 쉽게 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후원도 좀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방제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 말이죠. 아, 내가 꼰대짓하는 게 아니라 반중 감정은 잘못된 것인가? 이게 무슨 토론 주제예요 이게?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토이지 토이. 토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명제가 찬반이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성을 하는 입장은 너의 생각이 옳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반대를 하는 입장은 반중 감정에 대해서 너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 게 잘못된 거야. 이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방장님이 존나 병신 지능이 낮은 새끼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생각을 갖는 게 옳다? 그르다? 그 토론이라니까요? 멍청한 새끼야?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제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시야를 볼 수가 있어. 첫 번째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지 아닌지. 두 번째는 도덕적을 떠나서 우리나라 입장에 대해서 반중 감세를 가져서 이게 우리나라한테 경제적으로 진짜 이 새끼 진짜 자존심 뒤진다. 야, 참과 진짜. 거짓을 나누는 거냐 아니면 이게 찬반이냐 찬성과 반대냐. 잠깐 코트님 그 얼음물 좀 한 번 더 마시겠어요? 아, 나 이런 멍청한 32살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아, 지한님. 아, 저는 그 인터넷에 그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보다라는 방송이 있어요. 거기에도 나온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제가 그때 나왔던 거는 이제 토론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중국 관련돼서 이제 전문가로 나왔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석사학위를 땄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 토론 농객으로도 굉장히 많은 곳에 이제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코트님 본인이 좀 방귀라고 해서 지위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를 뭔가 지위적으로 저를 짓누르려고 하면은 아 진짜 예,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예, 얼음물 드시고 올라오세요. 아니 진짜 방장님 아니 네. 너의 연력에 대해서 존나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그 누구도 씨발 궁금하지도 않고 아니 뭐 대단하다고. 아니 그 개집이 전기 이겨서 뭐 걔네들이 뭐 공인된 무슨 뭐 토론 농객들이야? 당신 뭐 진중권이랑 뭐 말싸움 해봤어? 아니잖아. 토크온이라는 아주 좁디 좁은 그 사회 안에서도 토크온 갤러리까지 카테고리로 들어가가지고 병신 같은 그 갤러리 내에서 언급이 좀 됐다 그래가지고 그 언급도 네가 스스로 유독닉으로 이응이응으로 너를 찬양하는 글을 써가지고 네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유명세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알아? 네가 공인된 새끼야? 어? 닥쳐 그러면 병신 새끼야. 내가 보기엔 너 그냥 어눌하고 띨빵한 새끼야. 아 코트님 제가 말을 잘하고 싶은데 욕심은 아, 있어. 제가 말했지만은 저는 공인된 방송에 나왔다고요. 네, 제가 만든 방송이 아니라 공인된 방송. 아 보다라는 방송 모르세요? 아 링크 줘봐. 답답하네. 코트님은 본인 유튜브만 보지 남의 유튜브 안 보세요? 아니 그 100만 넘은 유튜버는 조금은 그래도 이름을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올려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어른들 좀 마셔 올라오게 되니까 남들보다 살이 많다고 해서 흥분을 더 빨리 하는 거 알겠습니다. 올라오는 거예요. 알겠어. 아니 근데 그 보다에 어디에 나왔는데 본인 나온 거 본인 얼굴 나온 거 URL 올릴 수 있어요? 어디에 나왔는데는 반말이잖아. 내려가 이 새끼야. 아 어? 진짜 건방지게 반말하지 마세요. 코트님 제가 존중해드리고 제가 코트님한테 후원도 옛날에 많이 해드렸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얼음물 일단 드시고 올라오세요. 네. 아니 잠깐만. 아니 니마 반말 안 했고요. 네. 본인이 보다라는 유튜브에 나온 거 URL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 보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일단은? 아니, 몰라요. 그러니까 URL을 달라고요, 님아. 100만 유튜버 다 꿰차고 있고 그래야 돼요? 아니, 그 보다라는 유튜버는 좀 유명해요. 아,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URL을 달라고요, URL. 주소. 본인이 나온 그 주소. 내가 봤을 때 그 어떤 유튜버, 아니, 감이 있으면 100만 유튜버가 이 새끼를 갖다 방송으로 쓸까? 어? 장작으로도 안 쓰일 새끼인데? 불쏘시개로도 안 쓰일 새끼인데? 아 코트님 그러면 그 전에 아 그러니까 URL 링크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링크 드릴 수 있고요. 주세요. 코트님, 그 전에 주세요. 주세요. 코코롱젤로 주세요. 한번 아 주세요. 아 링크 아, 못 주죠? 환자네. 아, 자 마지막 방 가볼게요, 여러분들. 정말 연필 병원 데려가라. 아, 근데 웃기긴 하다. 아, 근데 저 사람이 근데 밉지는 않네. 왜지? 왜 안 밉지? 사람은 착한 것 같아, 근데. 아니, 밉지는 않아. 뭔가 악의가 느껴지진 않고 좀 뭔가 멍청한 것 같기만 해. 멍청한 것 같기만 해. 예. 제발 좀 열어줘. 욕 없이 대화하고 싶어. 절마 토크온 갤러리에서 지가 티어표 나눠서 지 이름 옆에다 유학파라고 적어놓음. 아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됐다. 방 열렸다. 혹시 너무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저희 셀카가 한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얼평 좀 해주세요, 형님들. 아, 그 무작정 링크 올리고 얼평 해달라는 거 좀 되게 매너 없는 것 같은데요. 아, 방금까지 얼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저번에 진짜 얼굴을 까신 건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해볼게요. 방송에 띄워도 되나요? 네네네. 아니요, 방송에 띄우지 마세요. 띄울게요. 예, 네, 띄우세요. 뭐야? 뭐야 이거 무슨 링크? 비디오 링크인데? 네네 맞아요. 이거 억셉트 누르면 뭐 나와요? 님들아? 제 얼굴이요. 이거 야동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IP 따이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니,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못 누르고. 라이프야 네가 좀 눌러봐봐. 미안한데. 안전한 거예요? 저희 다 눌러봤어요. 뭐. 매체에서 줬어.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님들아? 아니 스케어라고 나온 거 보니까 귀신 나. 아, 진짜 코트님 아니야? 귀신 나는 거지. 네. 에라이 병신 새끼. 안 봐도 귀신 나는 거. 안 봐야지. 그리고 이거 링크 불특정 다수한테 이런 거 링크 해가지고 귀신 태그 같은 거 하는 거 불법이요 님아. 아 그래요? 조심하세요. 아 근데 진짜 코트님이네? 아 예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진짜 코트님이에요. 오 대박 처음 봤어요. 아 이런 누추한 분의 방장님. 아 네,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이 아니라 멍청한 거겠죠. 맞죠. 예. 야, 잘생겼다. 하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네, 저 여섯이요. 스물여섯이요? 네네. 아 야심한 시간에 토크나시는데 뭐 무슨 일을 하세요? 아 전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무슨 프리랜서요? 네? 아 밤에 일하는 거. 뭔데요? 홀덤 서브 같은 거. 아 용변... 홀덤 서브요? 아 네네. 아 홀덤바에서 일하세요? 어? 홀덤바에서 네. 일하세요? 네. 저 딜러예요. 어? 진짜요? 네 저 KMGM 딜러예요. 오, 어 그럼 PC로? 용어 좀 얘기해주세요. 용어. 어떤 용어? 뭐 너? 기본적인 용어. 겉샷, 플랍, 턴, 리버. 어? 잘 알고 있네? 그래서 은혜님 네. 합격. 왜 자 하연님은요? 어 저 진짜 딜러예요. 뭐지? 악궁. 아카. 어? 안해. 어, 아 근데 에스키. 요즘 홀덤 그 펍 이런 데서 네네. 불법 그 도박이 자행된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사실 맞죠. 거기서 네, 몇 근데... 백만 원, 뭐 적게는 몇백, 아 뭐 보통 몇 백만 원, 막 천만 원짜리 판도 친다던데. 네 맞아요. 그게 링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경찰에 안 걸려요? 걸리죠. 신고하면 걸리죠. 네네 신고하면 걸려요. 거기 돈 잃은 사람은 그러면은 빡쳐갖고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암묵적인 뭔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뒤에서 혹시 뭐 쇠파이프 같은 거 들고 막 대기 만약에 커피 약을 탔다든지 네, 만약에 이제 내가 막 천만 원 잃었어 네 나 여기 신고하고 돈 못 줘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와 그럼 한 명 깽판 쳐버리면 그냥 어차피 돈 못 네. 받는 거네요? 네네 그럼 그런 걸 왜 하죠? 아 저희는 합법 시설이죠. 아 합법 시설인데 네. 합법 시설에서 불법 도박을 치니까 그게 문제죠. 아 그런 데도 있는데 KMGM은 이제 체인점이거든요. 아 체인점은 안 그러겠구나. 네네 체인점은 아, 이제 오케이, 합법이 오케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곳에서는 고스톱 못 치나요? 고스톱이요? 개소리하지 마시고 하연님. 고스톱? 네? 하연님 일하신 지 얼마 됐어요? 어 저는 거의 1년 돼가요. 와 그러면은 그 1년 되셨으면은 그래도 뭔가 좀 용모 단정하시고 팁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한 달에 얼마 벌어요? 평균? 저희 한 500? 와 좆된다. 되게 되게 이쁘신가 보다. 힘들어가지고. 아 힘든 거야 힘들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얼굴이 되시나 보네. 아 이제 하연님 저기 혹시 뭐 인스타그램 아이디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어. 아 이거 네. 안 깔게요. 저만 볼게요. 아 궁금해서. 네. 아하. 어디 어떻게 보내요? 저한테 돼요? 쪽지로 좀 보내주세요. 만약에 제가 사진 뭐 방송에서 까거나 그러면은 저 신고하시면 돼요. 예, 그럼 하연님이 5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요. 어, 좋은데? 아, 괜찮아요. 그냥. 들어가 볼게요. 네. 하연 남자친구 있나요? 아, 저는 사귈 생각이 없어요. 아, 애초에 남자를 딱 멀리하는. 아, 저 그 비공개여가지고 잠깐만요. 네. 설마 푸사돈님이에요? 어 이거는 아바타 잠시만요. 네. 틀게요. 이게 뭔가 진짜 방송이랑 네, 다르네.
존나 이쁘네. 와. 아, 존나 이쁜 거 아니다. 하연님. 아, 존나 이쁘네. 하연님, 저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님이에요? 그 약간 좀 야한 사진? 아, 바디 프로필이요? 와, 아, 죄송해요. 아, 고트님만 보시면 어떡해요, 이런. 저는 볼게요. 아, 이게 저 방에 있는. 이건 좀 넘어와서. 방에 입증 안 되고 인증 안 된 분들은 알려주지 마세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하연님. 하연님, 방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주면 큰일 나요. 와, 왜 이렇게 이뻐? 존나 이쁜데? 감사합니다. 아니 하연 씨 몇 살이라 그랬죠? 아, 저 여섯이요. 26. 아니 어디 사세요? 저 광주. 전라남도 광주요? 소개팅 방 아니거든요. 아, 혹시 죄송한데 게스트 방송 한번 나와주시면 안 돼요? 아니 괜찮잖아. 홀던 펍에서 일한 그 1년 동안에 그 어떤 그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아니 무슨 토크에서 무슨 게스트 방송 하고 있어. 아니 개새끼야. 그 유튜브에서 직업의 모든 것 이런 거 있잖아. 씨발 새끼야. 내가 얘 꼬신다 그랬어? 아 진짜로 하연님 가능? 하연님 못 닮았어요. 제가 조금 코트님. 일 스케줄 때문에. 일 언제 쉬세요? 제가 이게 일주일 전에 계속 말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2주 전에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아니 그 방송 한번 출연해 주세요. 방송이요? 예예예. 예. 딜러는 안 필요하세요? 말투는 이 평소에 없어가지고. 아까 그 약간 좀 그런 거지. 그 인터뷰식으로 하는 거라서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알고 싶다. 아 근데 재밌게 하겠다. 그래 그 올빈법에서 있었던 그런 뭐 썰도 좀 풀고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뭐 팔로워도 늘리고 그럼 좋잖아. 제 방에 오셨으니까 저도 뭐가 있나요? 제 방에서 만난 건데 저도 뭐가 좀. 아니 얼굴도 이쁘네. 얼굴도 이뻐. 아 감사합니다. 그 하연님. 네. 그 카톡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쪽지로. 일단 나중에 그 예 혹시 모르니까 지금은 안 나오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아, 네네. 뭐 나중에 관두거나 아니면 심심하거나 쉬는 날에 아 졸라게 심심하네 하면은 아이고 한번 인천 와가지고 예? 게스트 방송 한번 해주면 좋잖아요. 어, 네 알겠어요. 예, 카톡 아이디 하나만 줘보세요. 끝까지 가시는군요. 뭘 끝까지 가? 아 님들아 내가 저 사람 알아가지고 저 사람 꼬셔서 뭐해요. 아 그것도 맞죠. 예. 아, 방송하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보러 가야 될 것 같아. 하자는 거지. 나도 하연이 얼굴이 궁금하네. 예. 하연수 닮았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몸매 야무지신데요? 좀 뭔가 아, 좀. 아, 그거 근데 2년 전에 찍은 거여가지고 지금 살 좀 많이 쪘어. 아니, 얼굴이 근데 좀 뭔가 그 괜찮네. 나쁘지 않아요. 아유, 빨리. 저거 뭐야? 저거 뭔 소리야? 아니, 뭐야 저거? 전기의자인데? 아이고 갑자기 뭐 고문 당하나? 깜짝 놀랐네. 뭔 소리지? 예. 많이 급하신 거야? 나타난 줄 알아. 예. 금님 안녕하세요. 금님? 하연님. 네. 딜러끼리 마팔하죠. 아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아니 왜? 아, 그냥 서브만 하세요? 네네. 아 원래 딜러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일하는 곳이 좀 많이 바빠가지고. 아, 코트님 길을 틀어 막아버리시는 거냐? 저 저장 좀 해주세요. 그때도 블락킹을 버리시나. 아니 님들은 여기...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고 나는 이제 좀 약간 예, 방송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코트님을 홀더 가주세요. 이런 게스트 방송을 좀 추진을 해야 토크온 이미지도 좋아져요 님들아. 코트님 그 햇님도 이쁘거든요. 아 그래요? 저분 뭐 하시는 네. 분이에요? 저분 아까 깜짝 놀라다가 자빠지신 분이에요. 햇님 햇님 안녕하세요. 햇님 어디 가셨나? 저분이 마이크를 또 잘 안 해요. 근데 수줍음 많으시네. 네, 수줍음이 많으셔가지고. 아 이제 저는 쓰레기 같은 년들 관심 없고요. 아 또 말을 예. 또 그렇게. 아 와 500번은 거 쉽지 않은데 야무지네. 팁 존나 와. 많이 받나 보다. 아니 팁 500? 받는 꿀팁 있어요? 아 그냥 다 친해지다 보면은 좀 죽이면 해요. 그냥. 근데 그 게임 하는 거 뒤에서 쳐다보는 거 싫어한다면서요? 저는 그러니까 친한 사람,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깡패분들이면은 뒤에서 잘 안 쳐다보고, 그러니까 눈치껏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름 다 외웠어요? 닉네임으로 외워요. 그러니까 닉네임 이름 다 외웠어요? 거의 그래도 친해진 사람들만 외웠고. 1년이면 외울 만하죠. 암기력이 좋은가 보다. 혼자 다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받으면 나누지 않아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개인별로 그냥 팁 네네. 받은 만큼 가져가요? 네. 보너펍이에요. 캐시. 나이 많으신 회장님 뻘도 오시나요? 아니 홀덤이 좀 어렵나요, 님들아? 어렵지 않나? 존나 어려운 거 아니? 처음 하는 사람 좀 어렵죠. 그분들은 좀 돈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근데 포커 칠 줄 아세요? 포커? 포커 칠 줄 알아요. 아 그러면 좀 쉬워져요. 오. 네, 홀덤은 두 장 갖고 하는 거니까. 족보만 알면 그래도 할 수 있다. 그죠. 아, 이제 거기 난 하면서 바카라가 쉬운 것 같던데. 바카라. 홀짝이잖아요, 홀짝. 맞죠, 홀짝이죠, 바카라. 50대 50의 확률. 요거는 반반이죠, 반반. 네. 이기고 지고 반반 아니야, 그러면? 50대 50. 바카라 존나 하고 싶네. 홀덤 재밌어요. 인천 어디 사세요? 인천 저희 청라에도 KMGM인가 그거 있어요. 아, 예, 거기 엄청 유명해요. 아, 진짜요? 네, 거기 사람 진짜 많아요. 아, 근데 깡패 새끼들 많을 것 같은데? 아, KMGM은 약간 좀 젊은 층이 많아요. 그래도 문신한 새끼들 많던데? 그런 사람들 이제 약간 불법 도박장 가죠. 불법 홀덤법. 토너펍에는 잘 없죠. KMGM은 현금을 안 주거든요. 아, 그걸로예요? 그 재미로? 네, 시드를 주는데 이제 나중에 뭐 대회 시드권 티켓 따가지고 대회도 나가고. 아니 보니까 뭐 그 네네. 홀덤 쳐갖고 돈 진짜 뭐 도박 그 프로 갬블러라 그래갖고 그게 직업으로 인정이 되던데요? 네 프로들. 그럼 그 사람들 세금 내고 하는 거예요? 이제 대회 같은 데 가서 이제 상금을 타잖아요. 네. 그 상금 받을 때 세금이 공제되고 받아요. 아 그렇게 하면 합법이구나. 네네. 좆된다 와. 그래서 막 대회 같은 데 나가면 좀 큰 데에는 막 네, 서민들이 하기에는 1등 막 1억 5천 막 이런 거요. 이렇게 돼 있죠. 와 신인다. 대회 네, 1등이요? 네, 막 임요한 이런 애들은 막 10억 20억 홍진호님도 하시던데? 네네 그런 애들은 10억 20억 근데 그거 자기 돈으로 태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이렇게 좀 후원해 준 사람 있는 거죠? 이제 스폰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 돈으로 하는 건데 네. 이제 팀 계약을 해요. 프로들은. 와.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팀에서 지원을 해주죠. 홍진호님이랑 임유한님은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그 길로 갈 생각을 했냐? 그죠. 그거 한 게임에 막 천만 원 한 바이네. 좆되네. 몇백 명에서. 개쩐다. 아니 그 지니어스 한 후에 하신 건가? 네이마르도 그 보니까 그걸로 뭐 10억인가 뭐 몇 50억인가 했다 그러던데. 그죠. 좀 외국은 좀 잘 돼 있죠. 지리네. 한국도 계속 요새 유행 타고 있어 가지고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이마르 친구 하면 돈 많이 번다는. 아니 하연 님. 네. 근데 왜 남자한테 관심이 없으셈?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밤에 일하다 보니까 남자 혐오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 혐오는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맞는 사람도 없고 굳이 알아갈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은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그냥 저한테 딱 꽂혀야 돼. 그러니까 되게 무례하지 않고 말 예쁘게 하고 좀 츤데레 스타일? 츤데레? 네. 그럼 딱 꼬트님이네. 아 근데 그걸 떠나서 조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니 하연님. 네네. 그 남자를 혐오하게 된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전남친 때문일 것 같은데요? 아 아니에요. 팩트 아니에요? 혐오가 아니라 그냥. 아 그러니까 좀 남자를 맞는... 기피하는 이유가 전남친한테 시게 되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연락을 다 해도 대부분 어장을 좀 많이 당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눈이 좀 많이 높아졌구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다 친구로 지내고 싶고. 아니 근데 그 홀덤펍 다니고 이렇게 다리 500도 벌고 하는데 왜 토크온을 하지? 나 이해가 안 가네. 아, 저 별로 안 하는데 오늘은 일 쉬는 거 같아. 코트님은 월천 벌면서 토크온 하시잖아요. 월천이라뇨. 월척 없네. 이야 월천이라니. 하연님.
네네. 전라도 광주라고요? 네. 저 다음 달에 가는데 홀더포 위치 어디예요? 저 상무지구 쪽이에요. 근데 상무지구? 제가 여기 좀 그만둘까 생각 중이어가지고 다른 어차피 약간 용병식으로 다니려고요. 나왔다. 아~ 하연님. 네. BJ 네. 데뷔합시다. 아니요. 그쪽은 별로인 것 같아요? BJ는 아니 그러니까 해봤지? 뭐 그런 콘텐츠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BJ. 아이 여자 BJ 여비 여캠이 무슨 콘텐츠야. 그냥 생긴게 이쁘고 몸매만 좋으면 되지. 아 몸매 아 네 하연님 얼굴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분명히 하연님 얼굴 보여드리면 야 너 코트 방송 나왔어 이러면서 주변에서 DM 존나 와가지고 아, 네. 코트님 사진 좀 내려주 저 영상 좀 내려주세요 이 지랄 뻔히 보여서 네 공개 안 하겠습니다. 아 저는 프리하긴 한데 그냥 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코트님 요즘 그 방송하면서 토크는 자주 하세요? 뭐라는 거야 씨팔 새끼야. 남염이 있네. 남염 있으시네. 남염이 아니라 진짜 남염 아니야 저 정도는? 아니 남염이 아니라 거야, 아니 남염이 아니라 내가 왜 그 저 방송 안 할 때 이거 하겠습니까? 예? 방송할 때 이거 하는 거죠 님들아. 이거만큼 꿀 컨텐츠가 없거든요. 하연님. 네. 하연님 있는데 거기 바인이 얼마예요? 여기 5호예요. 5호? 네. 그래서 팀이 별로 안 나와요. 아 몇 엔트리 하는데요? 네? 몇 엔트리예요? 몇 포가 만 포냐고요? 그러니까 엔트리가 몇 개까지. 아 이거 씨발 그만 얘기해요. 그 지들끼리만 하는 용어 존나게 쓰네. 아니 피디님 여자 그렇게 없어요? 아니 왜요? 보통 여기 욕없이 미안. 나 순간 그 방 룰브레이커였네. 네, 이건 좀 자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나란 새끼 개새끼였네요. 죄송합니다. 스스로 욕을 받겠습니다. 네 스스로 욕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란 개새. 근데 햇님 왜 말씀이 없으시죠? 아니 근데 저 여성분은 햇님은 지금 하연님에 비해서 여자력이 떨어져요. 아, 예 여자력 참... 여자력 개발려 가지고 지금 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만 있고 그냥 여자 이렇게 장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는 이유 여자력 떨어져서 팩트죠? 아니 아까 혜님한테 놀래켜 가지고 그 이후로 말이 없으시죠? 네 혜님 놀래켜 가지고 아까 자빠지셨거든요 지금. 콧물 씨 콧물 흘리시면서 기절했다니까. 네 화장실 가서 울고 있어. 아 하연님. 네네. 그럼 이제 홀덤펍에서 일하던 그 경력은 잠시 뒤로 한 채 어떤 일이 좀 어떤 일을 어떤 직종을 갖고 싶으세요? 저는 카페 차리고 싶어요. 돈 지금 얼마나 모았어요? 저 거의 1억 돼가요. 와. 와. 26세 1억? 와. 저는 그 이학물고 조금만 해가지고 이학물고 돈 악착같이 벌었네. 그쵸. 아 근데 좀 소름돋아.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 해야 돼. 아, 왜냐면 너무 칼 같거든. 아 그쵸 그쵸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냉철하고 칼 같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 뭔가 좀 틈을 안 주고 기대기도 힘들고 뭔가 이렇게 좀 의지하기 힘든 사람이야. 근데 그만큼 정 많다는 소리는 많아. 아이 뭔 정이 많아. 그거 다 그 저기 그 허투루 님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정보나 돈이었겠죠. 그렇지. 아연님은 그럼 거기서 홀더 만치세요? 아 절대 안 하지. 아니 그럼 제가 하연님 그러면은 아 1억 정도 모았으면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은행 대출 조금 끼고 해가지고 카페 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게 전 재산으로 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아 위험 부담이 따로... 크다. 하긴 그걸로 뭐 차도 사야겠고 뭔가 1억 생기면은 갖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질 테니까. 그쵸. 갖고 싶은 걸 하나 가지면은 1억에서 내가 좀 너무 출혈이 크니까 좀 돈을 더 모으셔야겠네. 그쵸 그쵸. 와 근데 토크온 하고 있는 게 존나 의외다. 돈 안 들어가는 취미긴 하지. 토크온이 그냥 근데 그렇게 나쁜 건 거예요? 개쓰레기 인간, 개쓰레기 인간 밑바닥 네. 그냥 와. 사람 전두엽 튀겨지는 그냥 이곳이 악함 수용소 그 자체인데요? 아 저 근데 많이 안 해가지고 그냥 한 번씩 수용소. 잠 안 올 때 잠 안 올 때 그냥 불특정 다수랑 대화하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많이도 안 해요. 그냥 할 거 하는 방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외로우니까 얘기하고. 그런 거야. 외로우니까 우리 하연님도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 외로움을 뭔가 이성적인 걸로 채워가기에는 뭔가 위험부담이 큰 거야.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연애 이런 거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주변에 친구들 동나이 때 친구들 한심한 짓거리 하는 거 보면은 난 저러지 않아야겠다 하면서 반면교사 삼고 맞죠? 주변에 동창들이 없어요? 아니 맞아 아니야 하연님 솔직히 그러죠 거의 근데 맞죠? 별 생각은 친구도 안 해 없잖아 그냥. 그래 친구도 없어가지고 계속 토크나 하고 온거 아니야 외로운 거야 그치. 돈만 있는 거고 근데 이러다가 그런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공허함이 찾아올 거예요 방장님 아니 그 하연님 저요? 하연님이 저는... 언젠가는 공허함이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좀 인생이 허무하다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살짝 번아웃 오긴 했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는 네. 하연님이 지금 노래하는 코트 방송에 게스트로 딱 나와주면 새로운 뭔가 이거 이렇게 큰 그림으로 예예예 예, 예. 뭔가 새로운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많은 게스트들과 방송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약 파는 게 아니라 사발 푸는 게 아니라 하연님 제가 했던 얘기 다시 되새기면 잘 생각해봐요 진짜로 네. 네 방송 한번 나와주세요 저게 목적이네 일단 저게 목적 저번에 아니 방송 나온다고 하연님은 뭐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크게 타격이 있거나 하연님은 손해 볼 게 일도 없어요 아직도 이만에 계시는 이유예요? 아 근데 그냥 제가 조금 아직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원래 방송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얼굴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얼굴을 보이는데 내가 내 얼굴을 먹칠할 만한 짓을 스스로 대답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 본인이 인생을 그렇게 떳떳하게 살았는데 1억 모았을 정도면 솔직히 대단한 거고 남들 앞에서 뭔가 서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긴 한데 이제 와꾸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아니 코튼이 근데 그렇게 이뻐요? 아니 존나 이쁜 건 아님 솔직히 근데 아... 이제 뭐냐면은 이제 좀 뭔가 약간 사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네. 사람들 나오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방송적으로. 아, 그렇죠.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스타일. 그렇죠. 이해했어, 이해했어. 예. 네. 하연님이 일단 고민을 할 텐데 나오기 힘들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그냥 삶이 완전 찌들어버렸네. 와, 1억 모으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다. 아, 인생에 1억은 처음 들게 한 번도 없었나 보네. 아, 아 근데 없죠. 서빙이 500벌 가면 딜러들은 더 벌겠다 아 아니 그니까 여기서 다 번 건 아니고 네, 네. 이거 어쨌든 그 벌 때 달에 그쵸 딜러들은 더 가져가겠네 딜러들은 요즘 천에서 1500? 이렇게 아 많이 가져간다 네 지금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님이랑 살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토크온을 많이 안 해요. 아, 하연님 뭔가 아쉽다. 나중에 혹시라도 그 저 생각 있으시면 카톡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토크온 들어가세요. 예. 진짜 막방, 진짜 리얼 찐 막방.